자, 302페이지 제3절 기한입니다. 의의, 아까 말씀드렸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기한이고, 종류에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종기. 이번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확정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확정기한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뭐가 돼요? 기한이 되는데, 다만 언제 죽을지는 아직 안 정해졌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이지 못해요. 같은데 조심할 것은 어음수표죠. 어음수표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어음의 지급일이 기재가 되겠죠. 4번 기한부 법률 효력해가지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설정할 수 있고요. 2번 기한 도래 효력인데 시기 효과가 생기고 종기 효과가 없어지는데 소급하지 않아요. 특히 조심할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없어요? 소급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의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했는데 기한은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소급시킬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5회 가지고 뭐가 나오죠? 기한의 이익이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2015년 6월 10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갑은 채무자고 을은 채권자일 텐데 요 6월 10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6월 10일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기한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의를 읽어보면 이렇게 됐죠.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6월 10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을은 돈 못 받죠. 갑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에서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죠? 기한의 이익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양거리 1번부터 해서 좀 자세히 볼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무상이면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유상이면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인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상 임치입니다. 꽁꼬로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임치인이다. 이렇게 좀 크게 기억해 두십시오.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 임치는 채권자만 기한에 있고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죠? 임치인을 말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이 포기가 나오는데 일단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상이죠? 이자 받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5년 상한으로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제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미리 갚으러 가면 은행 직원이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중도상한 수수료를 내라고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이란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중도상한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는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뭐 해달라는 의미에서요? 손해배상하달라는 의미에서 중도상한 수수료를 받는 것임을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해가지고 상실 사유에서 총 4가지 나오는데 맨 밑에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넘겨보시면 나, 채무자가 담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라 기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원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6월 10일까지 어떻게 묶일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을은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3번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효과에서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나 채권자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곧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즉시 이행을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채무자의 이행을 거절하여 기한까지 이자를 뭐죠? 청구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기간으로 갑니다. 규제 31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간이 나와요. 기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솔직히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만 나오면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측에 313페이지 그 내용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기간을 계산할 때 첫째, 원칙,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일주일 그러면 오늘은 빼고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제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뭐냐 하면은 그 기간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부터 일주일이다 그러면 내일을 빼고 뭐죠? 내일 모레부터 일주일을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오전 0시부터 일주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계산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2번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뭐예요?
초유를 뭐합니까? 산입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초유를 뭐하지 않습니까? 산입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그 기간 오전 0시부터 시작하거나 연령을 계산할 때는 뭐죠? 초유를 산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책이죠.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2월 15일부터 한 달이다 라고 하면 초유를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2월 16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결과 끝나는 날이 어떻게 되냐면 3월 15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 초유를 산입하지 않으면 2월 15일부터 한 달간 요러면 초유를 산입하지 않는 결과 3월 14일 날이 뭐죠? 그 기간이 뭐죠? 끝나는 날이 됩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초유를 산입하는 결과 시작하는 날짜와 끝난 날짜가 어떻게 같아지게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게 원칙인 거죠? 예? 예, 산입하지 않으니까. 산입하지 않으니까. 한번 세보세요. 15일부터. 그 다음에, 초일, 예, 두 가지 초일을 어떻게요? 산입하는 결과, 끝나는 날이 뭐죠? 시작한 날보다 한 하루가 적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그죠? 다시 한 번요.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할 때는 어떻게요? 초일을 뭐죠?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난 날짜가 어떻게요? 같아요. 다만 두 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뭘 산입하게 돼요? 초유를 산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끝나는 날이 시작한 날보다 어떻게요? 날짜가 하루가 적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도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소멸시효로 갑니다. 316페이지 오시면 제12장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일단 소멸시효가 중요하다는 말은 반드시 뭘 낸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재가 좀 어렵게 썼어요. 왜 어렵게 썼냐면은 이거를 제가 이 부분을 쓸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적어드리면 교재 후졌다 그럴까봐 후졌다라고 그럴까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장황하게 이것저것 써놨지만 우리는 솔직히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민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제가 뭐 해드릴 거냐면 필기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연습해 보시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기억할 것은 많지를 않아요. 일단 개념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소멸시효가 뭐냐부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좀 개념을 좀 복잡하게 설명드릴까요? 소멸시효란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가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게 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냐면 소멸시효입니다.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가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좀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그러면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 요 일정한 권리가 뭐냐? 채권과 용익물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뭐가요? 채권과 용익물권이 권리예요. 그 말은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형성권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항변권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 다음 일정기간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면 10년이고요. 예외적으로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좀 이따 보고요. 용익물권의 경우는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권 행사 가능한데도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익물권 행사가 뭐예요?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물권이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인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진행되지 않아요. 따라서 소멸시효 시작점,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한 때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지만 소멸시효가 뭐죠? 진행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니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행사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정지가 돼요. 따라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냐면 완성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뭐 하다면요?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딱 어떻게 해요? 정지가 돼서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질 않아요. 이것도 좀 이따 볼 건데 한 가지 예만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죠. 갑과 을이 둘이 연인 사이예요.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어느 날 갑이 을한테 카톡 쏜 거죠. 자기야 나 급한데 3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하길래 을이 아깝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꽃미남에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다.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요인간하고 뭐였냐면 혼인 했어요. 그러면 돈 못 받죠. 권리 행사가 뭐죠? 불가능해진 거죠. 따라서 혼인되는 순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따라서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30년 동안 살다가 30년 만에 뭐 했냐면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300만원 채권은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은 상태예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을은 갑에게 그때 처녀 때 빌려준 300만원 갚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권리행사가 뭐 하면요?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면 요 행사에서 중단되는 시점 기준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뭐가요? 소멸시효가. 자,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300만을 빌려줬어요. 그지 같은 놈하고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돈 빌려준 지 몇 년이 됐냐면 9년이 됐어요. 그러면 몇 년만 더 지나면요? 1년만 지나면 돈 못 받잖아요. 둘이 갑에게 돈 달라고 지랄거리기 시작했어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요 시점을 기준해서 소멸시효가 뭐가 돼버렸어요? 중단됐기 때문에 요때부터 다시 몇 년이 돼야지만요? 10년 돼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 뭐라고 그래요? 중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권리가 뭐가 됩니까?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소급초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다시 말하면 완성되는 순간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채권 자체가 뭐가 돼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채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되는데 요때부터 소멸되는 거다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10년 동안의 이자는 을이 갑에게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돼버리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요. 자, 오늘이 뭐예요? 10년 되는 날이에요. 요때부터 만약에 뭐가 없어요? 채권이 없어진다면 그동안에 뭐는 받을 수 있게 돼버려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소멸해요? 소급해 소멸한다. 따라서 권리행사 가능한 때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 소멸되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300만원 원금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못 받는 거예요? 이자도 못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문제 한 95%는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뭐죠?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2번 시효제도의 존재의 나와 있고 3번 제척기간과의 뭐가 나와요? 구별이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공부하는 거죠? 제척기간을 좀 보자고요. 일단 제척기간이 뭐냐 해가지고 읽어보면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척기간은 형성권의 행사기간이다 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제척기간은 뭐죠? 형성권의 행사기간이에요. 따라서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에 걸리진 않아요? 소멸시에 걸리진 않아요.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취소권의 경우에는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척기간이라고 했죠. 왜요? 취소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제척기간을 다른 말로는 불변기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소멸시와 잘 달리 제척기간은 정지제도도 없고 중단제도도 없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10년 안에 돈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정지가 되거나 중단이 되면 20년, 30년, 50년 지나도 뭐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정지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자꾸 뭐하는 특징이 있어요?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정지 제도가 없고 중단 제도가 없어요. 그 말은 그 기간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불변기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제척기간이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얘는 소급효가 없어요. 또 제척기간이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미래에서 장래에 소멸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 기간은 몇 년이냐?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칙 10년. 예외 취소권이라고 불리는 형성권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또는 추인이 가능한 날,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뭐죠? 3년. 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뭐가 소멸돼요? 취소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뭐예요?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소권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먼저 3년이고요. 6월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성권은 몇 년 동안만요?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척기간이 뭐냐?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특징,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뭐 하잖아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변기간이라고 하고요.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뭐는 없어요? 소급편은 없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취소권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먼저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교재를 320페이지, 18페이지로 오시면 소멸시와 차이점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되 뭐는 보지 마세요? 판례는 보지 마세요. 그죠? 판례는 제가 뭐라고 구생 맞추기로 넣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내용만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320페이지 오시면 이제 4번 권리의 실효와의 구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과거에 배울 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걸 배웠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뭘 배웠냐면 파생 원칙 해가지고 금반원의 원칙하고 사정 변경의 원칙하고 뭘 배웠냐면 실효의 원칙을 배웠어요. 실효의 원칙이 뭐냐면 이런 얘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불행사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믿음을 부여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신뢰의 원칙은 어떤 권리에 걸리느냐? 모든 권리가 다 신뢰의 원칙에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권리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 돈 빌려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신뢰를 부여했다면 채권이 뭐가 돼버려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신뢰 원칙이다. 그렇죠? 형성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과 관련해 말씀드렸는데 예약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뭐죠? 형성권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에 걸리고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년인 거죠. 꼭 그러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수업 끝나고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다 전화해가지고 아니 저희 학원인데요. 저희 저녁 식사 좀 예약할게요. 20석 예약합시다라고 예약을 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약 완결권이 있거든요. 오늘 안 갔어요. 그러면 아줌마는 아, 이 인간들 안 올려나 보다 라는 뭘 갖게 돼요? 신뢰를 갖기 때문에 10년이 안 됐더라도 단 하루만 지났더라도 뭐가 소멸하게 돼요?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신뢰 원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소멸시효 요건 해가지고 1번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해가지고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채권과 뭐가 소멸시효 권리예요?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권리예요. 이 교재를 좀 읽어볼게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다. 보통의 채권과 지역권이 그 예이다.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에는 학설이 뭐죠? 대립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왜 이렇게 학설이 대립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전세권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전세권은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고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러면 전세권인 권리는 몇 년 넘지 못해요? 10년을. 근데 10년도 못 넘는 권리가
20년 지나야 소멸시효 걸린다라는 건 논리 모순이죠. 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볼게요. 전세권은 아무리 그래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근데 10년도 못 넘는 권리가 몇 년 지나면 소멸해요? 20년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은 뭐죠? 논리 모순이다.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결론을 안 적어놓고 학설이 대립된다라고 썼느냐? 판례가 아니라 뭐죠? 학설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찢어 발기지 말라고요. 우리는 뭐죠? 채권과 뭐가요?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걸린다라고 크게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하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왜? 학설에 대립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뭐라고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걸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재산권 해가지고 4번 상린관계사의 권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형성권이라서요. 4번 동시이행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항변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변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라 담보물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마 점유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규제 안 넣어놨지만 뭐 또요? 소유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린다고요? 소멸시효 걸린다는 얘기예요. 형성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항변권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도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럼 기억할 것은 뭐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답원해가지고 부동산 매수인이 나와있죠.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은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아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한다면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시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채권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은 10년 동안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요.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둘째, 매수인이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권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행사하고 있으니까 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권리 행사라면 자신의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적극적 의미의 뭐예요? 권리 행사인 거예요. 따라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 행사니까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됐죠? 비교할 게 있어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230
322페이지의 상단에 1번과 2번이 나와 있는데, 2번은 오늘 안 할 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입표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1번만 보자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시득시효 완성자 문제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얘도 원칙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년보다 더한 30년이 지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20년.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뭘 갖게 돼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뭘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면 2 플러스 10년에서 25년보다 더한 30년 점유하면 뭐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겨?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한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때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다르죠? 요거 달라요. 요거. 다시 말하면 부동산 매수인은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 취득시효 완성자는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소멸시효 안 걸리?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면 얘는 뭐에 걸리? 소멸시효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함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해가지고 1번 소멸시효 뭐죠? 기산점, 시작점이 나오죠. 자, 언제부터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뭐죠? 시작이 된다 해가지고 판례들을 잔뜩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뭘 보냐면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325페이지 오시면 2번 해가지고 각종 권리에서의 소멸시효 뭐죠? 기산점. 이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라고요. 자, 권리가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뭐가요?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게 뭐죠? 기산점이에요. 첫째, 확정 기한부 채권이죠. 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월 20날 갚아라라고 한다면 을은 언제부터 돈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어요? 1월 20날이 돼야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 있는 거죠. 1월 20날이 돼야 권리 행사가 어떻게 가능하니까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불확정기한부 채권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부터 자동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어요? 제가 죽는 순간 해가지고 32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래한 때죠. 다시 말하면 제가 죽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을 안 정했어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이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생각을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빌려준 때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야, 친구야, 돈 좀 빌리자. 얼마? 200만원. 언제 갚을 건데? 내가 12월 31일까지 갚을게. 라고 했으면, 12월 30일이 돼야 뭘요?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얼마? 200만원. 알았어. 하고 그냥 붙였다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뭐예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죠. 다시 말하면 돈 빌려준 때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박스 판례 안 봐도 돼요. 근데 우측에 4번 기한의 이익에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 큰 의미 없고 3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이약 나와 있고 2번에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이번에는 안 할게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단에 4번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조건이죠. 네 번째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어요? 시작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넘겨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불법행위가 있다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기간이 두 가지예요. 불법행위 실어부터는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불법행위 실어부터 몇 년이요? 10년. 그 다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그럼 이것도 불법행위 시부터 뭐예요? 소멸시효가 뭐죠? 시작될 것이고 안 날로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어요? 시작이 될 텐데 각 기간은 뭐죠? 10년이고 뭐죠? 3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하단에 바번에 가지고 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당연히 이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4번도 뭐죠? 당연히 나와 있고 아번도 뭐죠? 당연히 나와 있는데 따로 기억하신 뭐예요? 4번 부작위 채권이 6번입니다.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냐면 위반 행위 시부터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막 담배를 끊고 싶어서 아주 이제 날려. 그래서 제 차고 또 제가 1월 1일부터 담배를 끊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으면 저는 담배를 안 필 채무가 있는 거죠. 부작위니까, 그죠? 제천은 저한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작위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처가 저한테 언제부터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 있느냐?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담배 피지 말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랄거릴 수가 있는 거니까 위반행위 시를 한때부터 권리행사 가능하고 그때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다 한 겁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해볼게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소멸시효란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지정된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뭐죠? 발생한 때부터 기한이 없는 채권은 뭐죠? 채권이 발생함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언제부터요? 채무불이행시부터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시부터 10년 안날로부터 뭐죠? 3년 그 다음에
부작위 채권은 위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뭐죠? 시작된다는 요 여섯 가지는 타이틀만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넘겨보시면 판례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차와 칸은 뭐 큰 의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할 거에서 먼저 일정 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